안녕하세요, 여러분. 챙겨보는 실버TV 닥터 챙실입니다. 오늘은 제7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주거복지에 대한, 주거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이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 이 주거에 대한 문제가 사회복지를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주택정책, 이번에 뭐, 그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 주택 정책의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의 그 어떤 성공치 못한 결과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정도로 이 주택에 대한 어떤 그 주택 시장의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그 어떤 반응 굉장히 예민하죠. 관심도 많고 거기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건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주택에 대한 것이 기본적인 주거의 기능 외에 부의 축적, 부를 만들어내는 부를 창출해내는 수단으로 우리가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주택에 관한 문제, 부동산에 관한 것들이 이 사회복지 문제에서 국한할 수 없고 사회복지라는 렌즈로만 사회복지의 관점으로만 볼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라든지 주거 문제를 논하는 것은 제가 뭐 전공도 아니고 큰 의미가 없겠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어떤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주거 복지, 주거권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 아주 원론적인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그 말씀드리는데 가장 먼저 이 주거 권리 주거권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권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현실과는 좀 괴리감이 상당한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겠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내용은 주거를 할수 있는 권리, 최소한의 권리에 대한 원칙입니다. 네. 소위 말해서 교과서에서 우리가 직시되어 있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사회의 현실에 비추어서 이것이 뭐 옳으냐, 그르냐 뭐 이런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 얼마만큼 우리 사회의 이 주거 문제가 주거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러한 문제들이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원칙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거리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으로, 잣대로 이렇게 삼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비차별성의 원칙이 있어요. 이것은 이 주거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외국인이라든가 독신이라든가 소득 차이 등의 이유로 주거에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접근 용이성의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하고 또 이용 가능하며 또 안전하고 또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집이란 단순하게 눈, 비등 자연재해를 막아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구입할 수 있는 적절성, 임대료 지불 능력 등을 포함한 뭐 그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접근 용이성의 원칙을 이런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주자 혹은 무주택자 우선의 원칙이 세 번째로 리스트업이 되어 있네요. 무주택자는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사회가 그러한가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험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도 많습니다. 그리고 임차 가구 보호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 퇴거당하거나 철거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제도적인 조치를 취하여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 하나하나 이 원칙들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 정도이기 때문에, 뭐라 뭐, 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특히 임차가구 보호의 원칙은, 여러 가지 많은 왜곡된 이법 규정, 법의 실행에 있어서, 참, 지켜지지 않는 원칙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거 서비스를 보장받는 원칙이죠. 모든 사람은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주거권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이 주택 시장의 모습들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권리인 주거권의 방향과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나요? 같은 방향인가요? 일치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완전히 거의 반대 방향인 것 같아요. 부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느끼는 이 주택에 대한 그러한 그 주택을 가지지 못한 주거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그러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관심을 갖고 있는 주거복지라는 부분은 사실 예전에 비해서 제가 처음에 사회복지를 공부할 때에 비해서 이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은 많이 뭐 영향이랄까 뭐 흥미랄까 그 연구의 대상으로서는 좀 이렇게 축소되어 온 것이 사실이에요. 제도적으로 사회복지라는 그 정책을 통해서 할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라는 영역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정된 주거 환경이 보장이 되어야만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공간이고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나의 집, 나의 공간에서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은 어떤 경제적인 그 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방에서, 내 침대 위에서, 내 잠자리에서 밖에서 들어와서 쫙 대자로 누워서 시원한 음료수 한잔 마시는 그때 그 기분, 편안함, 안락함, 그런 부분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되는 거. 잘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따라서 이 세계 어떤 국가의 그 국민들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주거권에 대한 내가 사는 공간에 대해서 안정적인 감정을, 심정을, 안락한 기분을 느끼고 싶다는 욕구는 굉장히 강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를 위한 주거복지는 과연 어떠한 개념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주거권에 대한 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는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 또 앞으로도 꾸준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주거권이 거의 지켜지지 않는 주거에 대한 원칙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서는 더더욱 반대급부로 주거복지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이러한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에 있어서의 경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비슷하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나 저소득 세대 대상의 주택 정책을 주거복지로 동일시하거나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복지에 대한 영상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주거 환경, 주거, 부동산, 집, 주택이라는 것이 단순한 주택, 그러니까 살아가는 환경을 물리적인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해져서 사회경제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상황까지도 묵시적으로 이렇게 표면화하고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을 보호하기 위한 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이 복지, 주거복지 뭐 그들을 위한 거 아닌가? 주거환경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것들이겠지라고 쉽게 판단하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세 번째 이유로도 이 경향으로도 나와 있지만 이 물리적인 측면 어떤 환경에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과 이 사회적인 측면도 통합해서 이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경제적으로 어떤 개인이 어떤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경제적으로 이해를 해야
라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물리적인 환경, 뭐 소위 말해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그뭐 어떤 뭐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 주거 환경, 물리적인 환경이 어마어마하게 열악하죠. 뭐 보일러 엄청나게 오래된 아파트니까.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거 환경, 물리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정말 형편없는 곳이긴 하지만 그곳이 과연 정말 그렇게 형편없는 곳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예,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기는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곳보다 매우 긍정적으로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는 주거 환경이고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거 복지라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환경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회경제적인 측면으로 통합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세 번째 주거복지의 경향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사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 주거권과 주거복지의 방향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우리는 보다 편안한, 보다 더 확실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현재는 우리나라의 어떤 주택 정책이랄까, 정부의 그 주거 환경, 국민들이 가져야 하는 주거 환경에 대한 정책이 만족스럽진 않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게 해결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고요. 또 이렇게 지난 두 영상부터 시작을 해서 소득이나 건강 그리고 이번 영상까지 주거 문제에 대한 것까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개론은 여기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인 노인복지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분위기로 또 보다 더 우리 채널에 보다 더 가까워진 전문적인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 시작하는 노인복지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